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된 네 가지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LG입니다. 최근 증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아무래도 저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 가치가 상향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2022년부터 LG의 주가는 크게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65%까지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표적으로는 LG CNS가 3분기 매출 증가 등으로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가치는 그만큼 높지 않다라는 것이 현재 업계의 평가라고 합니다. LG CNS 같은 경우에는 장부가가요. 전체 기업 가치가 1944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에서 거래가 되는 기업 가치 같은 경우에는 7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게 되면은 LG의 주가 흐름까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LG의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분기 당장의 실적은 좋지 않겠지만은 내년 1분기부터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일단 자동차 반도체 부족 영향으로 4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 이 증권사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다시 한번 낮춰 잡았는데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4,180억 원이었는데 이보다도 거의 200억 원 낮은 3,939억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의 수준은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증권사 측에서는 성장성이 다시 한번 입증만 된다면은 주가가 언제든지 크게 반등할 것이다라는 코멘트 함께 내놓았으니까요. 예, 삼성 SDI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좀 하락을 하게 될지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최근 증시를 조금 최근 증시를 잘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반도체에 대한 좀 시선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디램 업사이클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 3분기에 저점을 찍었다가 다시 한번 4분기에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의 서버 구축이 본격화될 것이고 4분기 매출도 마찬가지로 현재 12조 3천억 원대로 추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K 하이닉스의 수급과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넵튠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크게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넵튠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카카오 계열사에 편입을 했습니다. 이 넵튠이라는 기업은 캐주얼과 소셜 카지노 게임 계열사이기도 한데요. 이 VR 플랫폼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와 엮이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제 증권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 메타버스로 다시 한번 크게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넵튠의 성장도 빨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넵튠이라는 기업은요 최근 이 진행해오던 게임의 실적이 좀 그리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